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클러치 잘 들어, 그렇지. 다시 클러치 밟고, 자, 시동 걸어, 당하지 말고, 자, 브레이크 떼, 클러치 잘 들어, 잘 들어, 브레이크 떼, 이렇게. 클러치 꽉 밟아. 클러치 1단 내. 자, 브레이크 떼요. 클러치 잘 들어. 이렇게.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안 밟아요, 잘? 엑셀 안 밟혀? 떼봐. 자,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잘 들어봐. 차가 문제 생겼네. 자, 1단 넣어. 1단 당하지 마. 일단 넣어, 당하지 마, 일단 넣어. 빵하든 말든 출발. 브레이크 떼, 기장을 빼고 떼, 브레이크 떼. 클러치 잘 들어. 작년에 교육 받고. 교과 안 받았죠? 네. 그때 시험 떨어지신 거예요? 한 번? 네. 안전벨트 끝에 거. 그럼 운전은 뭐 중간에 또 연습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다 까먹었어? 연습 중간에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럼 다 까먹고 왔겠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오늘 3시간 하고 시험 볼 거예요? 네, 아마 또 봐야 될 거예요. 자신 있어요? ABCD 코스는 다 해야 되니까, 어차피 시험 볼 거면은. 네. 자, 지금부터 이건 보지 마시고,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요. 네. 오늘이, 이제 기간 얼마 안 남았죠? 언제까지예요? 그거 못 들었어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다음 주까지 괜찮다. 연습면허 발급 언제 받았죠, 작년? 연습면허요? 네, 뭐 기억 안 나요? 네, 11월 중반? 11월 중반? 왜 1년 동안 왜 안 왔어요? 몸이 아팠어요? 아니면 뭐 이유가 뭐예요? 응? 이유를 알아야지. 예. 사회복무하다가. 아, 사회복무하다가? 주야간을 섞어서 적응하느라고. 아, 일종이 많이 어려운데 바로 왔어야 돼. 자,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본인한테 기회가 없어, 그죠? 네. 지금 작년 같으면 어쨌든 기능 4시간 하고 도로지가 6시간 총 10시간을 했지만 지금 3시간만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더 터무니없이 부족해. 네. 네, 지금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자, 차에 타시면 시험은 봐서 알겠지만 안전벨트 매시고, 그죠? 네. 의자 맞춰야 돼요. 왼쪽 클러치 기준으로, 그죠? 네. 클러치가 안 밟히면 기어 변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어 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차에 타면 이렇게 사이드미러하고 다 점검합니다, 그죠? 그럼 감독관이 이제 출발 준비됐습니까 하고 차량 접속부터 합시다. 다시 기억을 더듬으세요.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코스가 아니죠. 예, ABCD 4개 중에 하나는 거고. 그리고 코스가 바뀌었어. 유튜브 많이 보셔야 돼요. 신동아 자소 운전하고 제가 치면 유튜브 올려놨으니까. 예, 코스가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점검하고, 그죠? 그럼 감독관이 출발 준비 됐습니까 하면 본인이 예, 됐습니다 하겠죠? 그럼 감독관이 눌러요, 그죠? 그럼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누릅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시죠. 자, 그러면 좌측 깜빡이 키고 출발 신호 아시죠? 출발 신호. 발 주차 브레이크 내리기 전에, 이거 내리기 전에 발 브레이크에 먼저 올리고, 안 그러면 감점 뜨니까. 자, 내려볼게. 그냥 내려버리면 감점 뜬다고. 보세요. 뜨죠?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도로에서 시험을 시작하기 때문에 옆에서 차가 지나가면 꺾으면 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을 봐야 되겠죠? 왼쪽 보고 안전 확인되면 이제, 아, 차가 없구나. 그러면 이때 클러치 밟고 2단을 넣는 거예요. 넣고 다시 한번 더 봐. 더 보고 차가 오면 중립, 차가 안 오면 그냥 그대로 진행. 알겠죠? 그리고 이 깜빡이는 5m 되면 꺼야 되겠죠? 그죠? 안 끄면 감점이죠? 자, 클러치
클러치 기능 네 가지 얘기해 봐요. 기어, 변속. 예. 동력 연결, 네. 동력 끊어. 그죠? 네. 이렇게 미세한 속도 조절. 클러치를 밟으면 속도 조절이 약간 된다는 얘기예요. 60km 네.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동 꺼짐. 예, 시동 켜거나 시동 꺼짐을 방지해 주는 거. 자, RPM 2000 됐죠? 클러치 밟고 3단. 엑셀은 떼는 거 이렇게 발. 엑셀 밟다가 기어 변속할 때는 클러치 밟음과 동시에 엑셀 떼는 거예요. 발을 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RPM 2000 됐죠? 4단. 알겠죠? 예? 자, 멈출 때는 뭐부터 밟는다? 브레이크부터 속도를 30 이하로 줄이고 클러치 밟는 거예요. 클러치 먼저 밟으면 감전된다 안 된다? 된다. 30km 이상에서 된다. 예. 자, 클러치는 속도를 줄이는 장치가 아니에요. 방금 네 가지 얘기했죠. 제가 제동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제동 기능이 없으니까 속도 줄일 때 뭐로 줄여야 된다? 브레이크로 줄인다. 명심하세요. 클러치로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동 꺼지는 걸 방지해 줄 뿐이에요. 네, 잘 보세요. 앞에 천천히 하니까 엑셀 살짝 발이 얹어가 있죠. 발 잘 보세요. 지금 중요해. 본인 오늘 붙고 안 붙고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 3시간만 해가지고 시험 보기에는 한 10시간 하면 모르겠지만 본인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라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뭐 시뮬레이터라도 연습을 하고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 속도가 줄죠. 앞에 차가 느리니까. 그럼 속도를 3단 바꿔줍니다. 예, 3단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4단으로 속도가 줄면 RPM이 떨어져서 감점 떨어진다고. RPM이 70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단 기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수동차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속도가 붙어서, 자, RPM 2000 이상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4단 넣는 거예요. 근데 앞차가 좀 속도를 전혀 못 내죠. 그죠? 예, 이렇게 합니다. 도로 보지 말고, 도로. 발 하나 하는 거랑 핸들 잡은 거랑 이런 거에 집중 많이 해요. 자, 출발은 2단 출발 할 거고, 2단 출발 할 거고, 클러치를 잡으세요. 클러치를 하나. 보세요. 클러치 잘 보세요. 하나. 이렇게 하면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다음 둘. 자, 이제 브레이크 먼저 속도 줄이고 30 이하 되면, 이제 클러치. 클러치 밟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마무리. 알겠죠? 3단계예요. 브레이크, 클러치, 브레이크예요. 네. 30 이하에서는 클러치, 브레이크. 네. 30 이상에서는 브레이크, 클러치, 브레이크고, 30 이하에서는 클러치, 브레이크. 이해됐죠? 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출발할 때, 2단 출발할 때 하나. 그럼 바늘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 바늘 잘 보세요. 제가 볼할 때. 그럼 둘. 또 바늘이 올라갈 거예요. 10 됐을 때 다 들어요. 네. 네. 안 그러면 시동 꺼져요. 잘 보세요. 내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으면 엑셀을 살짝 밟아줘도 괜찮아요. 보세요. 한번 잘 봐요. 자, 기어를 빼놓고 있어야 됩니다. 감점이에요. 기어는 잡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달릴 때만 두 손이에요. 까먹지 말고. 자, 앞에 신호등 보고. 멈출 때는 앞에 와이퍼가 앞차 뒷바퀴랑 살짝 이렇게 닿으려고 할 때 정지. 예. 자, 2단 넣었죠? 자, 브레이크 뗐어요. 자, 살살 굴러가죠? 클러치 조금 들었어요, 이만큼. 자, 바늘 올라가죠? 좀 더 들었어요. 자, 10 됐죠? 이때 해도 돼. 이제 엑셀. 오케이? 이러면 시동 안 꺼져요. 자, RPM 2000 됐죠? 3단. 자, 엑셀 밟았어요. 그죠? 엑셀 밟았어요, 지금. 자, 점점 속도 올라가죠? RPM 2000까지 올라가면, 엔솔이 약간 시끄럽죠? 요 정도 소리 되면 4단. 그리고 기어는 수평과 수직. 힘 안 주죠? 가볍게 바꾸는 거예요, 가볍게. 네. 앞차하고 안전거리는 30m 이상. 속도가 올라갈수록. 궁금한 거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네. 자, 앞에 보면 신호등 무슨 색? 빨간색이죠? 네, 그죠? 밟으세요, 발. 이렇게 브레이크 살짝 얹어놔도 차 가요. 이렇게 시동 안 꺼져요. 네. 누르지 않으면 계속 굴러갑니다. 그죠? 굴러가죠? 네. 안 꺼지죠, 시동. 계속 굴러가요. 30 이하죠? 네. 클러치 밟고. 다시 초록불 바뀌었죠? 네. 엑셀. 지금 제가 잘 하는 걸 잘 봐야 돼. 아, 강사님이 여유 있게 하는구나. 지금 초보 기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면 합격하는 거야. 예. 막 내가 텁하게 운전 안 하고 있죠, 지금. 예, 여유 있게 하고 있어요. 예, 여유 있게 시험 보시면 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 원래는 안에서 1시간을 연습을 해야 돼, 본인은.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코스를 다 돌아야 되니까. 그죠? 이건 본인이 잘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안에서 한 시간을 좀 익히고 가야 되는데, 1년 만에 갔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시험 떨어지면, 네. 오늘 최선을 다하시고, 완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시고, 긴장하지 말고, 네. 옆에 검독관이 있으니까 사고 안 나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돈 아끼지 말고, 한 번에 붙어야 되니까, 다시 필기 봐야 돼, 잘못하면. 기능도 다시 봐야 되고, 4시간 해요, 4시간. 오케이, A, B, C, D 하고 반복해가지고, A, B, C, D, A, B,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네. 4시간 할 때 나랑 하면 제일 좋은데, 혹시 강사님 바뀌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알았죠? 네. 네. 내가 가르친 걸 까먹지 마세요. 자, 멘트가 들릴 거예요. 500m 전바. 우회전 나와주죠? 이때는 뭐 별거 할 거 없어요. 가시면 돼. 차로 변경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300m 나옵니다. 엑셀러만 조절해도 속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네. 브레이크 갈 필요가 없어요. 네, 300m 우회전, 그죠? 네, 150m 나오면 깜빡이 켤 건데, 자, 신호등 보여주죠, 그죠? 신호등 빨간불이죠? 네. 네, 빨간불이에요, 그죠? 발이 이제 브레이크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네. 속도가 안 빠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갈 필요 없어요. 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그죠? 네. 빨간불이니까 이제 브레이크 발 얹고, 자, 30 이하죠? 네. 그러면 클러치, 그죠? 네. 네, 클러치, 브레이크. 이렇게, 기어, 중립, 그죠? 왼발은 떼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기어를 뺐다는 얘기는 클러치를 분리한 거예요. 바퀴 측하고 기어 측하고 분리를 했기 때문에 얘는 들어도 시동 안 꺼져요. 자, 여기 약간 오르막이에요. 자, 브레이크 한번 떼볼게요. 자, 뒤로 밀려 안 밀려요? 밀리죠. 우리 창내 기능 때 반클러치 배웠죠. 클러치 요만큼 하고 자, 브레이크 클러치예요.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자, 보세요. 하나, 그죠? 하나, 차 약간 들끓거리죠? 하나, 브레이크 떼고, 그죠? 브레이크 떼고, 아직 10 안 됐죠? 둘. 자, 10 됐죠? 다 들어. 오케이? 이해됐어요? 머릿속에 이론만 쫙 있으면 시동 꺼먹을 일이 없어. 머릿속에 이론이 없으면 꺼먹는 거예요. 자, 2단으로 우회전합니다. 지금 3단 바꿀 필요 없죠? 앞에 느리니까. 자, 핸들 돌리는 거 잘 보세요. 핸들 어떻게 돌리는지. 자, 크로스법. 자, 이렇게. 핸들 가볍게 잡혀 있는 거 보이죠? 네, 자, 끝에,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안내시까지 착진입니다. 자, 이제, RP 2000, 3단, 그죠? 깜빡이 먼저 켜고 차로 변경할 때, 자, 그리고 왼쪽을 봅니다. 차로 변경. 그죠? 그리고 깜빡이 끄고, 다시 RP 2000이죠? 4단, 다시 깜빡이 킵니다. 잘 보세요. 깜빡이 켜고, 옆에 볼 필요 없어요. 켜고, 보고, 없으면, 돌리면서 한 번 더 보면서 살짝 꺾는 거예요. 별로 안 꺾죠? 예. 확 꺾을 필요 없어요. 미세하게만 움직입니다. 들어오고 나서 끄고 여유 있게. 예. 빨리 끄면 감점이지만 좀 약간 늦게 끄는 건 감점 안 돼요. 예. 자, 신호도 잘 보고. 전방에 이런 차들 보시면 안 돼. 이 도로를 보시고 멀리 보시고. 자, 여기 여기 50km 뜨면 60km 한번 눌러보세요. 60km. 네. 6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이럴 때 계기판 계속 보면 안 되죠? 네. 보면 잠깐 보고. 이제 60 넘었네. 그죠? 그럼 이대로 유지하는 거야. 앞에 보면서 유지하면 돼, 그냥. 예. 네. 알겠죠?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네. 차로 유지 못해요. 속도 유지 과제를 네. 자, 이제 됐죠? 감점 없죠? 5점짜리예요.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감점 먹는 거야, 그냥 5점. 어차피 합격 점수는 몇 점? 70점. 예. 자신있게 하세요, 자신있게, 뭐든지.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300m죠, 그죠? 이제 150m 들리면 브레이크 발이 가는 거예요. 깜빡이 키면서 동시에. 힘은 빼고, 엑셀. 그죠? 깜빡이 키고, 자, 발은 브레이크에. 그죠? 예, 브레이크 가는 거예요. 힘은 빼고. 그죠? 힘을 줄 필요 없어요. 자, 이제 계기판 살짝 보는 거야. 30 이하죠? 이제 클러치, 그죠? 클러치. 그리고 앞에 오면 브레이크로 살짝 정지, 기어, 중립. 자, 명심할 게 있어요. 좌회전은 2단 또는 3단이야. 근데 좌회전은 4단으로 돌아도 괜찮긴 해요. 속도만 너무 확 안 주면 시동 안 꺼지니까. 좌회전은 어쨌든 2단 또는 3단 또는 4단 해도 되는데, 우회전은 무조건 2단 또는 3단. 바꿔야 돼.
4단으로 오고 있으면 안 바꾸면 안 돼. 무조건 바꿔요. 네. 왜냐하면 우회전하다 실격된다고 잘못하면. 차가 너무 빨라서 천천히 이렇게 돌기 때문에 2단 또는 3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자, 이거 그림 볼 필요 없고 유튜브 보시면 되고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리고 길을 암기할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 길 못 암기해. 그냥 원리만 알면 돼. 내비가 나오니까 아, B코스는 차로 변경 한 번, 첫 번째 출발하자마자 1차선까지, 1차로까지. 그 다음에 좌회전 3번, 우회전 2번. 요것만 기억하면 돼. 좌회전 3번, 우회전 2번. 그리고 좌회전은 22, 23, 14. 우회전 오른쪽 끝으로 2번. 끝. 이렇게 길 암기하면 돼. 알겠어요? 네. 그걸 뭐 그림 보고 이거 못해. 그냥 아, B코스 내가 걸렸어. 아,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1차로 타고 쭉 가다가 1차로가 2차로 되고 2에서 2. 오케이? 2에서 3. 그 다음에 1에서 4. 근데 차로 변경 없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뭘 바꾸려고 하지만. 자, RP 2000, 4단. 예.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궁금한 거 없죠? 네. 자, 유턴. 유턴은 1단 또는 2단이에요. 달리면서 가다가는 2단. 그 다음에 멈춰서 할 때는 1단으로 하시고. 그리고.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자, 그리고 30 이하에서는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쓰면서 우리 멈췄죠, 아까. 그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돌면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좌측깜빡이 켰어요. 150m 앞, 유턴입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 발얹었어요, 그죠? 자, 좌회전 들어왔죠? 유턴 할 수 있어요. 점선까지 가고,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넣습니다. 돌기 전에 잘 봐야 돼요. 점선에서 돌아, 여기서 돌면 안 되죠? 자, 여기서 가다가 이제 돌아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돌죠? 자, 봐요, 돌아요. 클러치를 밟아. 그럼 브레이크 살짝 얹어놓고. 그죠? 이렇게 돌죠? 이 속도로 도는 거야. 우리 아까 멈출 때. 그죠? 여기서 이제 클러치를 살짝 들어요. 천천히 들면 동력이 연결돼요. 동력 연결, 동력 끊어. 우측 깜빡이 켜고, 그죠? 속도 느리죠? 근데 이걸 클러치를 자꾸 안 밟아서 자꾸 차가 확 빠르니까 안 되는 거라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클러치 잘 봐요. 자, 브레이크 뗄게, 지금.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느리죠?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동력 연결, 동력 끊어. 그럼 내 마음대로 속도를 컨트롤 할 수 있죠? 맞아요? 예, 네, 다시. 맞아, 이러는데도 동력 끊으면 처치 가죠. 다시 동력 연결. 그죠? XR. 다시. 잘 보세요. 한 번만 더 보여줍니다. 유턴. 클러치의 원리만 잘 알면 아주 쉬워요. 아, 동력을 붙이고 끊어주는구나, 그냥. 에?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전원 공급하고 전원 꺾는 거야. 자, 여기 유턴을 해볼게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왼쪽으로 차로 변경. 그죠? 자, 이때 지금 못 돌아요. 자, 상시 요턴이긴 하지만 이제 앞에 차 오니까.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오케이? 여기서 2단을 넣고 돌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빠르다고. 순간적으로 빨라져요. 순간적으로 빨라지니까 클러치를 밟아주면 돼요. 그러면 동력이 줄죠. 왜? 마찰에 의해서. 도로에는 우리 지구상에는 마찰 있죠. 마찰과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항이 작용을 해요. 자, 보세요. 자, 살짝 뗐어. 좀 빠르다. 그럼 클러치를 밟아. 그럼 느리지잖아. 그죠? 클러치 또 밟어. 클러치 살짝 떼. 밟어. 떼. 밟아. 떼. 이러면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서 속도를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클러치를 밟는다. 오케이? 네. 떼는 게 아니고 떼면 동력이 연결이잖아. 그럼 빨라지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헷갈리면 안 돼요. 네.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못 돌아요. 여긴 좌회전 신호에 돌아야 돼요. 자, 보세요. 2단 넣었죠? 봐봐요. 브레이크 뗐어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안 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 힘을 뺀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자, 동력 연결. 그죠? 아, 10이 안 됐죠? 동력 끊어.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동력 연결. 동력 끊어. 그죠? 계속 흘러가죠? 축구공 탁 밀듯이. 동력 연결, 동력 끊어.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동력을 다 붙이면 차가 계속 빨라지겠죠. 그래서 컨트롤이 어려운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동력 끊으세요. 그러면 우회전할 동력 끊으세요. 하면 클러치를 빨리 밟으라고. 그리고 브레이크 살짝 쓰세요. 차가 빠르다는 얘기야. 브레이크를 깔짝깔짝 대시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제는 본인이 할 거예요. A, B, C, D 네 개 다 할 거고. 자, 시동이 꺼졌다. 내가 이래서 하다가 툭 꺼졌어. 당황하지 마. 침착하게 기어 중립 놓고
침착하시던 거는. 알겠어요? 침착하라는 얘기. 어떻게 아니야. 침착. 머릿속 생각을 해. 아, 아까 강사님이 이거 얘기해 줬지. 내가 신호 꺼진 게 클러치 빨리 들어서. 아, 오르막인데 내가 반클러치 안 해서. 그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헷갈리지 말고요. 자, 1단으로 돌아볼게요. 이렇게 멈추 돌 때는 1단 돌아도 돼요. 자, 1단을 넣습니다. 그죠? 자, 브레이크 뗐어요. 그죠? 뗐죠? 클러치 다 들었어요. 자, 1단은 느리죠? 느리니까 이렇게 첫째 아무것도 안 밟아도 돼. 차 굴러가죠? 우리 상대 기능 때 해봤죠? 이게 무슨 현상? 크리프 기능. 크리프 기능을 돌면 돼. 자, 여기서도 이제 내가 엑셀을 밟고 싶으면 살짝만. RPM 1500 정도만. 우측 깜빡이 켜고, 이렇게. 그죠? 1000 약간 넘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고, 정지. 그죠? 기어 중립. 됐어요? 주차 브레이크 누르지 말고, 올리고. 시동. 끄면 끝. 알겠죠?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내려서 뒤로 돌아오세요.